크리스천 포커스 송삼룡 목사입니다. 오늘 제28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 당선되셔서 새로운 회기활동을 시작하신 박광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네. 총동창회 네.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돼서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정말 역사가 네. 118년 그렇죠. 됐어요. 네, 네. 한국교회 네. 혹은 세계교회사에서 정말 돋보이고 유례 없는 신학교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까지 2만 8천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지도자들로 네.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런 총동창회 네.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돼서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그야말로 미약한 사람이에요. 네. 네. 총동창 회장이 될 만한 그런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저를 총동창 회장으로 세우신 예.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예. 제가 총동창 회장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예. 아, 제가 저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말은 막대만도 못한 존재다. 예. 기도하며 생각해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은 막대만도 못해도 예.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예.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예.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나타냈고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비록 제가 말은 막대만도 못하지만 예.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다 예. 그걸 느낍니다. 예. 그건 뭐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붙으시고 사용하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예. 사물이라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그 말씀을 붙잡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그 짧은 말씀인데 네. 성경에 네. 아주 깊이 바탕을 둔 이런 그 소감 말씀인데 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제비뽑기 네. 우리 총회에서 네.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큰 네. 예, 역할을 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좀 한보 네. 물러났지만은 네. 그 제비뽑기에 대한 성경적 확고한 비전이 있으셨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네, 네, 네. 그 제비뽑기 비전을 생각하면서 네. 동창회장직도 이런 어떤 비전을 네. 갖고 계셔 생각하는데 네. 동창회 총동창회에 네. 그 비전이라고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목사님? 예. 그 성경에 보면 네. 제비뽑기라고 하는 예.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예.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고 예. 말씀하셨고 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예.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이르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선택과 주권의 결정을 주권을 완전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선택하십시오. 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야말로 주권과 왕권을 행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예. 교단의 지도자들로 쓰여지고 예. 또 우리 총동창회 회장으로까지 쓰여질 수 있다면 예.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총회에서 새천년을 맞이해가지고 예. 한 12년 동안 예. 총회 임원과 각 기관장과 21대 상비장을 예. 온전히 완전 제비뽑기로 뽑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12년을 했는데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좀 바꿔보자. 네. 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네. 이제 그 절충안을, 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절충안은, 후보자들, 예. 후보자를 선관위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예. 그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먼저 제비 뽑고, 예. 세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 예. 제비 뽑아서 두 사람을 놓고 총대들이 투표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또 했어요. 예. 5년 동안 했는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뭐냐 하면 총회 임원들에 한해서, 예. 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목사부총회장, 회록서기, 서기, 회계, 뭐 이런 임원들에 한해서는 직선제로 하자. 예. 지난해에 그렇게 결의했고 이번 103회 총회가 직선제로, 예. 돌아가지요. 그러나, 예. 아직도, 예. 각 기관장들과 그다음에 21개 성비부장들은, 예. 그대로 제비뽑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천거해 가지고, 예. 제비를 뽑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제비 뽑기 제도권 안에 우리, 예, 총회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나 이제 아마 요번과 한 몇 년,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직선제 하다 보면, 예. 과거와 같은, 예. 세속적인 금권 불법 타락 선거, 예. 중세교회 지금 성직매매 행위가 다시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 다수결 선거의 속성상, 예. 경험상 불가피합니다. 예. 그때가 되면 총대들이 각성하고, 예. 야,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과거에 하든 오직 기도만 하든, 예. 완전 제비 뽑기 제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 120 문도들과 사도들이 모범으로 보여준 마띠아식 선출 방식. 예. 그러니까 우리 총대들이 먼저 투표를 해서, 예. 가장 많은 신임을 받은, 예. 1, 2위에 그런 사람을 천거하고, 예. 최종 결정과 선택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제비를 뽑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예. 예, 그 방법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런 비전이 확고하셔서, 네. 네. 제비 뽑기에 대한, 네. 그 비전과 꿈을 아직도, 네. 갖고 계시는데, 네. 그에 준한, 네. 우리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네. 네. 총동창회에 갖게, 예. 된 비전이, 네. 무엇인지를, 네. 제가 이번에 총회를 앞에 놓고, 네.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나 같은 섬연약하고, 네. 미약한 사람을, 네. 총동창회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섭리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 총회와, 예. 총신대학이, 예. 지금 수년째, 예. 서로 긴장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문제를 좀 화해와 일치와, 예. 연합하는, 아. 그런 일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예. 감당하고자 해서, 예, 예. 하나님이 저에게 아마 이번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예. 9일 날 오전 11시부터 제가 섬기는 영광교회에서, 예. 이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예. 27대 장대영, 예. 목사님이 임하시고, 예. 28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그 취임 순서에, 예. 이번에 어떤 면에서 뭐 관리를 깼다고 할까요? 예. 총회장님을 모신 때가 없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전계현 총회장님을 일부 예배 설교자로, 예. 초청을 했고요. 예.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예. 우리 그 총장님이신, 예. 김용우 목사님도, 예. 거기 참여하시게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총회 역사적으로, 예. 예. 특별히 제비 뽑힌 총회장님들, 예. 우리 교단 존경받은 어른들이시죠. 예. 그러니까 서기현 목사님이라든지, 예. 또 장차란 목사님, 예. 예, 또 최병남 목사님, 예. 또 그 김용실 목사님, 예. 또 이제 안명환, 예. 예, 총회장 목사님, 예. 김동원 총회장, 예. 이렇게 진경 총회장님 6분을 초청을 또 했고요. 예. 또 그분들이 또 시간이
허락하셔서 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길자인 목사님 모시려고 했더니 선약이 있으셔서 예. 모시겠다 하셔서 예. 모시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를 말하는 것은 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긴장 활동을 국면을 좀 전환해 보고 싶은 마음. 예. 예.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 일단 자리라도 예. 어른들이 총장과 총회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 좀 대화의 광장과 예. 물꼬를 좀 트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 이제 이 취임식을 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종동창회가 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위상이 많이 저하가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보통 총회는 예.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에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예. 비상대책위원들이 뭐 우리 종동창회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다 뭐 총신 측의 부역 역할을 한다 이런 예, 오해를 해가지고 예, 예. 출입을 통제해서 예. 못해서 오늘 이 남현교회에서 예. 우리가 총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참 이 땅에 떨어진 우리 종동차 위상도 예. 좀 높이고 예. 또 그동안에 이뤘던 신뢰도 예. 좀 다시 회복하는 예. 예,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 이런 총회와 총신과의 갈등 사이에서 신학대학 총동총회는 뭘 하느냐 라는 예. 그 비난도 듣고 예.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 가능하다면 서로 이제 임원들과 협의를 하고 총회와 총신 중재안을 좀 예. 마련해서 예. 예. 성명서를 발표할 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 화합과 일치와 연합 네. 이 역할을 해서 네. 우리 총회와 총신대 그 네. 사이에 네. 중재 역할, 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게 대단히 획기적입니다. 네. 네. 그 동안에 이제 총회는 사실상 네. 전국에 지금까지 117년 네. 역사 가운데 네. 2만 8천 명 네. 목회자를 배출해서 그렇습니다. 모두 다 우리 목회잖아요. 네, 그럼. 근데 몇 년 사이에 네. 예, 총동창회 위상이 예, 추락되고 네. 네. 모이는 데 힘이 들고 네. 네. 그랬는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개혁신학에 입각해서 네. 예, 확고한 총동창회에 대한 비전 또 네. 총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셔서 네. 네. 이런 그 새로운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총회나 네. 혹은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에서 해오셨던 일 몇 네.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네. 일을 하셨는지 그동안. 뭐 저는 총회에서는 지금 총대로 11년 예. 차를 예. 남평양 노회가 예. 동평양 노회에서 분립되면서 예. 그때부터 11년 차 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대원들이나 총동창 회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 저는 이 타락된 선거 문화, 예. 이 세속적인 금권 불법 타락 선거, 중세교회적인 예. 성직매매 행위를 예. 총회에서 추방하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을 짓게 되고 예. 영남, 호남, 충청 이런 식으로 분파가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화목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 제비뽑기를 적용할 때 다툼을 그치게 하여 예. 강한 자세 해결케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11년 동안 매번 나가서 그래도 총회장님이 제게 발언 권을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다 제비뽑힌 총회장님들이니까 예. 제가 발언을 신청하면 다 예. 주셔서 예. 어쨌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자. 개혁신학의 제1위가 뭐예요? 예.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실제 주권 주권은 자기들 행사하니까 예. 이율배반이다. 예, 예. 정말 우리 총회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총회에서 늘 11년 차 나가면서 그 발언을 했고요. 발언하고 직책이 네, 제가 94회 예. 총회에서는 규칙부장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그 제비뽑기를 제안을 했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만장일치 결의가 예. 돼서 12년 동안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제비뽑기가 예, 예. 성경적이냐 개혁적이냐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예. 굉장한 감론을 박 그런 예. 이제 논쟁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에 총동차, 그 뭡니까? 제94회 예. 총회에 예. 규칙부장을 세워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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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규칙부장이 돼서 이 제비 뽑기 폐지할 것이냐 예. 말 것이냐에 예. 대한 공청회를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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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포럼을 열고 패널들이 나와서 찬반 양론을 했는데 그중에 나타난 결과는 이미 보고서에 95회 보고서에 제가 다 한 40회에 걸쳐서 예. 보고했습니다만은 마티아 방식으로 나가자. 예. 그것이 절대적인 총대들의 예. 그런 희망사항이었고 예.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한 텀을 그렇게 마련했고요. 총동창에서는 어떤 일을 네, 하셨습니까? 저는 총동창에서는 한 지나간 한 8년 동안 예. 부회장으로 예. 제가 이제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지난 한해는 수석부회장으로 섬기게 됐고 예예. 오늘은 예, 총회를 통해서 예, 정동창 예.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 때 목사님께서 마음에 네. 담고 계신 네. 그 총동창의 비전을 구체하기 네. 위해서 갖고 계신 네. 사업계획 네. 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 예. 총회와 총신의 화요일 주 연합을 위한 예수님의 그 역할이 제일 예, 제가 해야 될 예. 그런 이제 사명이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도록 그러면 그 하겠습니다. 취임 예배 드리고 성명서를 예, 예 아마 우리 임원회에서 예, 예. 임원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예, 예. 잘 다듬어서 예. 이제 교육신문을 통해서 예, 예.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구체적인 사업은 예. 우리 지난해 2017년도 총회 보고서나 근본에 한 이 총회 보고서에 보면은 예. 그 특별히 많은 보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예. 우리 후배들의 예. 그 장학 기금 문제가 예. 보고가 되고 언급이 예. 됐어요. 그런데 예. 지금 실제적으로 재학생들이 예. 1,393명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들 중에 거의 한 40%만이 예. 교회와 자신들이 그 이제 그 학자금을 대고 예. 거의 한 60%에 해당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교회나 예. 자신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과제가 많아서 예. 그들이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데 예.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들고 또는 이제 각 교회에서 뭐 이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도 일하지만 예. 그 받는 사례가 좀 생계 유지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 총동창회에서 해마다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의 예. 장학기금을 이제 지원을 해 주었지요. 예. 그러나 그 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학생 수에 비해서 정말 너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았으면 좀 더 장학기금을 좀 더 많이 예. 우리 후배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이제 여기 규칙이 나옵니다만은 예. 규칙 제5장 재정 제14조에 보게 되면 회기 중 특별한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전임 회장들과 임원들, 총동창 회원들이 예. 협력해 주어서 예. 그동안 장학기금이 거의 이번에 보니까 18억 예. 달성을 했어요. 초과가 예. 됐어요. 예. 그럼 이 18억을 모은 목적은 예. 은행에 비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 그것을 우리가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예. 마련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요. 예. 그동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분들의 공로와 노고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요. 예. 지금까지는 걷는 일이 아마 총동창회가 전념했던 일이라면 예. 이제부터는 거둔 것을 그 목적대로 예. 좀 사용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려운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예. 또 한 가지는 그 보고서에 보면 결식 문제가 나옵니다. 예, 예. 결식 상태 보고가 예. 있는데요. 이 결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이 풍요한 세상에서 예, 예. 예?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다이어트하는 이 세상에서 예.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신학도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 예.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그런 사람들이
남모르게 예. 예? 그 허기진 배에 물로 채우고 예.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예. 이런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이건 어떤 면에서 슬픈 일이고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우리가 18억이라는 장학기금을 비축했으면 예. 이제는 거기서 해마다 한 1억씩이라도 예. 예? 그것을 우리가 풀어가지고 예.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의 달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예. 1년에 1억씩만 우리가 동창회 기금을 목적대로 예. 결식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또는 장학금을 오림을 당하는 학자금 오림을 당하는 이들에게 도와준다고 하면 예. 얼마나 그들이 용기가 나고 힘이 예. 생기겠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총동창들, 예. 총회사나의 1만 2천 교회, 157, 8개 노회 예. 이런 그 노회가 야 총동창회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예. 그렇게 하면 신뢰를 회복되지 않겠어요? 또 총동창 위상도 자연히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예. 지금 GMS에서 세계선교대회를 위해서 전교회가, 노회가 계속 후원금, 예, 예, 선교금을 계속 자발적으로 냅니다. 예. 기독신문에 매주 보고가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총동창회도 장학기금과 결식하는 학생들의 그 점심 대접을 위해서 예. 오병이어와 같은 예. 사역이지요. 예. 냉수 한 그릇의 사역을 예. 좀 받들어 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 예, 우리 모든 총동창회장들도 기뻐하고 우리 후배들도 기뻐해서 예. 서로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면서 예. 아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예. 1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총력을 다해서 우리 임원들과 서로 의논하고 예. 또 전임자들과 서로 상의하고 총동창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가지고 예. 이루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예,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비전을 들으니까요. 네. 정말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총동창회가 네. 사실상 힘을 모으면 네. 지금 2만 8천여 명의 동문 중에 상당수가 소천을 하셨을 거고 하셨죠. 최소한의 네. 뭐 1만 5천 명 이상 2만 명 사이에 2만 명 이상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네. 은퇴하시고 뭐 계시는데요. 네. 총동창회가 힘을 모으면 예. 사실상 전액 장학금으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 교육, 그렇습니다. 미래 지도자 양성이잖아요. 네네. 총회도 실은 세례교인 헌금할 때 총신대학교 후원, 네. GMS 후원, 예.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지원 그렇죠. 세 가지 목적으로 네. 했는데 예. 연 1억밖에 네. 지원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대폭적으로 예. 지원을 해서 네. 수억하고 네. 동창회가 수억 네. 마련하고 아, 또 기존에 있는 예. 이 18억 중에 네. 일부 사용하면 예. 예. 제가 보기로는 전액 장학금으로 예. 인재 양성 우리 예. 목사 후보신 키워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앞으로 목사님께서 네. 네. 이런 비전이 네. 구체화될 수 있도록 네. 네. 좀 새로운 견인 체크를 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의견들이 있어요. 예. 지금 17억, 18억을 예. 장학기금으로 비축을 했는데 예. 언제까지 이렇게 비축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불만을 제기하는 총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해소해 줘야 될 때가 됐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당장 한 번에 다 그냥 다 써버리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건 조금 지나친 그렇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1년에 1억씩만 사용을 해도 예. 18년 사용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예. 그걸 다 그렇게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 1년에 1억씩은 사용하면서 예. 거기에 공감하는 이들이 또 헌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1억을 그렇게 진실로 사용한다면 공감하는 이들이 또 1억 이상은 터낼 겁니다. 그럼 비축이 더 커질 수 있다고는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17억 되자 18억 1억 쓴다면 17억이 남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예.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전임자들이 총신대학에서 부지를 우리 예. 공급해 준다면 예. 그곳에다가 이 비축된 장학기금을 가지고 동창회관을 건축을 해서
그걸 임대주모로 결혼이랄지 여러 가지 축하연에 임대해주면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걸 가지고 정의회 기금을 확충하고 또 그것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지난 회기에는 그걸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이걸 영구적으로 잘 관리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이제 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놔두고 연구만 하다가 끝나고 세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하나 있지요. 그 한 17억 가지고 뭐 주변이라든지 경매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물건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동창회관으로 구입을 해서 그거 다 쓸 필요 없잖아요. 20억 이라는 빌딩이라고 하면 최하 3, 4, 5, 6층 정도는 얻을 수 있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가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17억을 은행에 예치했지만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정확한 것을. 한 달에 뭐 1,500만 정도나 아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익이. 그러나 임대를 가지고 우리 동창회관을 사서 운영하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7, 8천만 원 나오고요. 1년이면 1억 정도 기금이 모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저희 교회가 한 20년 전에 13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뭐 지상 1층, 지상 4층까지 거의 450평짜리를 샀는데 그걸 우리가 다 쓰질 않으니까 교육받는 수 일부는 그걸 임대로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니까 한 달에 천만 원씩 나와요. 1년이면 1억 2천이에요. 그럼 2천만 원 부가세로 낸다고 할 이것저것 세금 내도 1억이 남는 겁니다. 전 이런데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회원 경험에 의해서 우리 종동총에서 18억을 모아놨는데 은행만 계속 지원하면 은행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좋은 계획이고요. 이왕 그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총동창에서 좀 운동을 이런 운동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그런 것들을 자주 알릴 겁니다. 이제 그 뭐냐면 이 총신대 신대원의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총동창회가 마련해서 전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현재 전국 교회에 교육준사로 상당수가 절반 이상 한 60, 70%는 이제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들이 자립된 교회 혹은 좀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교육준사 장학금 지원, 등록금 지원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지정 장학금 제도가 그러니까 그 지정 장학금도 구호로 혹은 운동으로 총동창회 주관해서 적극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연락하고 또 홍보를 해서 신대원 학생들 장학금을 각 교회가 책임지도록 전액을 책임지도록 운동을 펼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우리가 해야죠. 사실은 중점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학교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국 교회가 지원한 액수가 1억 7천 내지 8천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달리 총동창회가 목사님께서 회장으로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학교 살리자. 다음 세대 지도자 살리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전국교회 우리 교육준사 사역하고 있는 교회마다 전액 장학금 지원하자. 이런 운동을 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 학생들이 성적을 아주 잘 받고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실정은 대구에 김세택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1등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유학 갈 때 지원해 왔는데 지금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계속 그리왔거든요. 총동창회에서 이런 학생들 최소한 5등, 3등까지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총신대의 총회가 보내준 1억 인재 양성 기금도 사실은 안 쓰고 있어요. 웬일인지 안 씁니다.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인재 양성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총동창에서요. 성적 우수자에게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네. 장학금을 줘서 네.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 모교 출신들이 네. 공부하고 돌아와서 네. 또 교수가 되는 이런 제도를 네. 우리 총동창회에서 네. 좀 획기적으로 네.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 제가 그 총동창회 회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인데요. 예. 아, 물론 우리 총동창회에 상임총무님이 계시고 예, 예, 예. 간사가 계셔서 예.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예. 그들을 잘 해오셨습니다. 예. 해오셨는데 아, 또 총동창회장은 명예만 갖고 예. 그저 총동창회에 관심은 많이 갖지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 아, 또 좀 더 예. 잘 살필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번에 제 4차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안식년 예, 동안이에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외국에 나가 세미나도 하고 다 이런 일을 하겠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예. 아,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이라도 출근하고 싶어. 아, 그래서 총당 동창회를 챙기고 싶지만 예. 하던 상임 총무님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우리 그 간사가 예.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예. 최소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 총동창회에 이제 제가 예. 출석을 해서 좀 살피도록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전국 지역별로 예. 옛날에 뭐 정치인이 예. 전국을 다니면서 예. 프리토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 부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회기 때 안식년이시고 이렇다면 네. 전국에 네.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 좀 기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랬으면 네. 좋겠어요. 예, 예. 아, 우리 총동창회 장학기금에 참여하고 싶은 예, 노회, 예, 예, 동창, 예. 뭐 노회는 예. 뭐 우리가 꼭 찾아가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을 정해서 예. 그 자체적으로 그렇죠. 총동창회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헌신 예배를 그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동창회로 보내주시고 예, 예, 예. 취합을 해서 예, 예. 잘 사용하도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의 네. 총신대 신대원 네. 동문들에게 한 말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2만 8천 명이나 되는 예. 우리 총동창회 동문 예. 목사님들께 간곡히 호소하는 바는 예. 아, 앞으로는 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 또 직접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총회를 했습니다만은 예. 물론 회기별로 대표들이 오니까 예. 많이 참여는 못했을지라도 좀 더 예. 많은 우리 동창회 대표들이 참여해서 총회도 하고 예. 예. 그리고 또 결의한 바를 시행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우리 총동총회라고 하는 것이 규칙상 예. 아, 비정치적인 예. 친목구조거든요. 예. 친목단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과 함께 예. 아, 우리 이제 동창임원을 조직을 하고 또 일을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동참할 수 없죠. 예. 그러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 다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건데 예. 너무 그동안 소홀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만한 뭐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후로는 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셔서 예. 어떤 총동창회 바라는 바 의견도 예. 제시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예. 질책도 해 주시고 예. 협력해 주셔서 아, 우리 총동창회가 정말 아, 우리 총회 모든 우리 총대들도 예. 예? 그리고 우리 동창들도 예. 후학들도 다 품을 수 있는 예. 그런 총동체가 되면 좋겠다 예. 아,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예. 목사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